유현진. 유현진. 이날만큼 유현진의 이름이 많이 불린 날도 없으리라. 유현진. 올 한해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괴물 투수로 떠오른 유현진.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꿨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2006년 프로야구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를 뽑는 자리. 류현진 선수는 신인왕과 MVP 두 부문 모두 후보에 올랐다. 팬들은 이런 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각 구단에서도 류현진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에 돌붙여 오승환 선수의 달력까지 총 동원을 하고 나섰다. 올해 제 몫을 단단히 한 두 선수다. 류현진. 한화의 67승 가운데 18승을 일궈낸 주인공 류현진. 그는 일찌감치 신인왕으로 수상을 예약하고 있었다. 이날 최고의 관심거리는 쟁쟁한 후보들이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MVP 수상. 지금까지 신인왕이 MVP까지 차지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설마 설마 하는 분위기였는데. MVP에 확정됐습니다. 92표 가운데 정확히 과반수인 47표로 류현진 선수가 MVP에 확정됐다. MVP와 신인왕 두 타이틀을 거머쥔 괴물 투수. 류현진만큼 프로 데뷔 첫 해를 화려하게 장식한 선수도 없을 것이다. 이관왕 류현진 투수지만 팬미팅이라는 자리는 아직 어색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팬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 줄 몰랐다는 류현진 투수. 프로 입단 첫해 송진우를 비롯한 노장 선수들이 많은 한화에서 올 한해를 보낸 신인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단 선배님들 하는 걸 보면요, 일단 운동할 때나 게임할 때나 저 시합같이 하시고 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시려고 하는 저 노력을 보고, 그렇게 나이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해가면서 하니까 저희 어린 선수들이 많이 본받고 저희들도 선배님들 못지않게 더, 저희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선배님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 어린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살 차이의 송진우와 류현진. 그들은 이글스의 과거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다. 이런 선후배 간에 끝없는 윤회가 있었기에 야구공 실밥이 108개이지 않았을까.